자, 이 포도는 세계에서 비싼 포도들 중 하나입니다. Let's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아재 마이클입니다. 오늘 천안시 입장면에 왔는데요. 이 지역은 샤인머스켓 포도 때문에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포도가 비싸도 한 10에서 15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여기 내려와서 포도를 몇 개 사고 한번 먹어봐야지. 여기 입장면에서 운전하면은 돌아다니다가 절대 뭐 포도 가게를 못 보고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은 포도 가게 막 이렇게 막 완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포도를 직접 키우고 여기서 파니까 여기 가격 제일 할만해. 직판장이네. 직판장이야. 한국 오니까 과일이 제일 비싼 것 같아. 그래, 그러는 것 같아. 미국에서는 그 과일을 샀던 것 같아. 그 카튼 캔디 그레이프 있었잖아. 솜사탕 그레이프. 그 포도도 되게 맛있는데 그거는 한 박스당 9불이었나? 한 만원 정도? 이야. 안녕하세요. 청포도. 얘는 그건가? 고봉포도? 고봉은 뭐야? 오. 그리고 샤인머스켓도 있어. 이거 샤인머스켓 한 박스 얼마예요? 그거 지금 여기서는 3만원 팔아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샤인머스켓이랑 다른 것도 같이 할까? 어떤 것도 생각하세요? 뭐 샤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샤인 가져가고 고봉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봉 가져가시고. 저는 샤인, 이쪽은 고봉. 이렇게 네. 반반 해놓은 것도 있어요. 아, 이렇게요? 예, 예. 아, 주소 좀 드릴게요. 청포도 맛있다고. 청포도? 예. 씨가 없으니까 청포도 좋아. 아, 먹어봐. 샤인머스켓이 아니면 청포도? 청포도? 청포도. 먹어도 돼. 엘라, 포도 먹어봐. 맛있어? 제가 알기로는 그 샤인머스켓은 8월부터 10월까지 막 그거 뽑으면 그거 원래는 8월 한 말기에서부터 9월까지요? 10월. 아. 그거도 포도예요? 이름이 뭐예요? 포도를 저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우와. 저 이거 처음 봐요. 이거 처음 봤어요? 네.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거예요? 길게? 이게 잘라서 익힌 건데. 진짜요? 그냥 놔두고 이만해. 가지처럼이야? 네. 대박. 와. 근데 그렇게 크게 내비두면 저렇게 크게 나오면 맛있어요? 너무 크면 당도가 떨어져. 아. 여기 가지 포도 한 송이 섞어 놓은 거예요. 아, 여기도 있어요? 어. 오. 네. 이거 얘 얼마예요? 이거 5만 5천 원. 5만 5천 원? 네. 그럼 샤인 거봉 그리고 저 긴 것이기도 있죠? 네. 와. 이게 야미. 그렇게 긴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요? 예. 이거 샤인머스켓이에요? 여기? 이 큰 거? 샤인머스켓이 포도 맛은 아니고 살짝 파인애플과 그 망고를 섞여서 그 맛이 포도에 넣는 것 같아. 그쵸? 망고죠? 와, 일반 맛이 아니야. 엘, 어떤 거 제일 맛있어? 포도. 블랙 사파이어 들어있다고? 블랙 사파이어, 여기 블랙 사파이어는 들어가 있고, 거봉도 있고, 샤인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청포도 하나 해서. 저렇게, 이렇게 할게요. 여기 큰 세트랑, 청포도 하나 해주세요. 오, 진짜. 오, 괜찮으세요? 엘라, 이거, 여기. 그 서비스 많아주시네요. 잘 먹겠습니다. 또 올게요. 오, 잘 먹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우와, 여기. 야! 엘라, 맛있어? 이게 진짜 샤인머스켓 포도는 특히 특별하게 달콤하고 망고 맛이 나. 진짜.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난 이거 진짜 처음 봐. 블랙 사파이어. Black Sapphire Grapes. 이거 좀 근데 크면 클수록 당도가 떨어진대. 샤인머스켓도
우리 큰 마트 있잖아. 거기서 샤인머스키를 엄청 비싸게 팔어. 이런 큰 박스 한 5만, 5만 5천 원으로 팔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음식을 되게 그리웠거든. 막 비빔냉면, 콩국수, 삼겹살 이런 거. 근데 그 그리웠던 음식들 중에 이런 포도였어. 미국 포도를 먹으면 까칠해져. 까끌해져? 아파. 그 대부분이 미국 마트에서 나오는 포도들은 별로야. 이거랑 비해서. 이거는 한 3, 4배 더 비싸지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니까 이런 포도를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상주에서 되게 유명하대. 상주 여기 아, 입장면. 경상북도. 약간 여러 군데 여기 이거 이런 그 샤인머스켓과 포도는 되게 유명하대. 아무튼 여러분들은 아직 못 샀다면은 샤인머스켓이나 이런 맛있는 포도를 한번 사보시죠. 여태까지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아저씨였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 얘들아 맛있어요? 맛있어?